입어야 좀 감성이 살아나는 그런 곳이어가지고 이렇게 교복을 따라라라라라 이렇게 입었습니다. 짠! 이렇게 교복을 입고 오늘 우리가 갈 곳은 만화카페에 갈 건데 그 만화카페에도 음식들이 굉장히 맛있대요. 그래가지고 오늘 거기 전 메뉴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볼까요? 히히고. 안녕하세요. 방 있을까요? 네. 네, 그걸로 할게요. 음료도 할 거예요. 복숭아 아이스티요. 교복 입어도 성인인 건 다 아네요. 날짜를 카드를 넣고 하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찍는 거구나. 주문하기. 뭐 먹지? 라볶이. 김말이 두 개. 치즈 두 개. 오, 짜파게티 맛있겠다. 짜파게티. 짜파게티에는 치즈 하나 들어가야 돼요. 계란도 하나 추가하고. 크림 짬뽕라면 맛있겠다. 짬뽕라면도 계란 하나 추가하고. 이 정도? 치킨 말덮밥. 스파게티 맛있겠다. 스파게티. 어? 너무 면이 많은 것 같은데? 포기할 수 없는데? 그냥 먹어야지. 사이다. 주문하기. 완전 귀여워요. 그럼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 자, 여러분 메뉴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게 라볶이에 치즈 2개 추가하고 김말이 4개 추가한 거고요. 이게 치즈에 빠진 오븐 미트 스파게티, 그리고 이게 치킨 마요 덮밥, 그리고 이게 크림 짬뽕, 그리고 이게 짜파게티인데 계란 하나랑 그리고 치즈도 이렇게 하나 추가한 거예요. 알죠 여러분? 짜겠지. 치즈 다 비벼줘야 되는데. 오! 그 단짠단짠 라볶이의 치즈 알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떡볶이, 진짜 정말 그 국물의 떡볶이 맛이에요.
야, 떡볶이는 퍼먹어야지. 편한. 퍼먹는 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스파게티가 더 불기 전에 대박. 편의점 스파게티. 편의점 스파게티 같아요. 피자집의 오븐 미터보다는 조금 덜 미트스러운 느낌이에요. 체스. 뜨거울 것 같아. 오, 이거 맛있다. 짜파게티는 약식이 조금 불려놔야 돼. 그래야 양이 더 많아지지. 여기 사장님 짜파게티 겁나 잘 끓이네.
단무지. 잘 먹었습니다. 일단 근데 여러분 맛평가보다도 제일 맛있는 순위를 뽑자면 1등이 크림짬뽕, 크림짬뽕이었고 2위가 치킨마요, 3위가 짜기치, 4위가 오븐미트, 5위가 떡볶이였어요. 왜냐면 얘네 둘은 조금 약간 기성품 맛이 강해가지고. 근데 크림짬뽕 진짜 맛있었습니다. 다 먹었어요. 짠!